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지금 다 써머리 다 발라져 있어요. 지금 이 안으로도 지금 써머리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. 여기 이 안으로도 지금 여기도 홈에 지금 들어갔지. 네 개 다섯 개. 부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부팅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.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? 핀 끝에 모퉁이 아까 전에 휘었다고 한 거 걔는 뭐 피긴 폈고요. 안쪽에 제가 볼 때 안쪽에 써머리나 이런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게 이 안쪽으로 써머리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여기 핀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핀이 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잡아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써머리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접촉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어쨌건 저희 해봐야 돼요. 해봐야지 알 수가 있고요.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님의 친구분이 내가 조립을 할 줄 아니까 너는 부품만 구매해와. 그럼 내가 조립을 해줄게. 그럼 넌 조립비 안 내도 되고 그럼 나한테 뭔가를 사주겠지?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뭘 사줄 테니까 조립을 하라고 했는지 어찌됐건 간에 친구분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대요. 근데 부품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분이 메인보드 달고 뭐 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된대요.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CPU 이 메인보드 이 소켓 쪽이랑 그 다음에 CPU 핀 있는 쪽에 이 서멀 컴파운드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였어요. 근데 아마 그분이 조립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멀을 이 밑에다가 바르진 않았을 거고요.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저도 모르니까 일단 하나하나 조립을 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대박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조립을 하려고 SSD만 지금 여기 일단 달았거든요.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쪽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. 이쪽 부분을 보시면 뭐 좀 희한한 거 없나요?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지금 여기 휘어 있는 거 있죠? 이게 아마 3핀짜리 5V 헤더처럼 끼려고 여기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? 이거는 고객님한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. 조립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얘는 핀이 3개잖아요? 하나, 둘, 셋? 근데 얘는 핀이 4개 달려있으니까 3개처럼 만들려고 여기를 구부러뜨렸나봐요. 진짜 친구분이 이렇게 한 거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한 거면은 욕 먹어도 돼.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그래픽카드를 먼저 빼가지고요.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.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2070 슈퍼입니다. 여기에 쿨러를 달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CPU 쿨러 분해하고 막 이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멀만 간단하게 발라주고요. 그냥 쿨러 하나만 살포시 올려놓고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거기까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아, 파워도 먼저 연결해야 되는구나. 이게 파워도 연결 안 했네. 파워를 까셨었네요. 파워를 까가지고 연결을 해보셨었네요. 해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친구분한테 컴퓨터 가게 가져가서 조립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.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써멀만 안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써멀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걸려요. 램은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. 어차피 테스트만 할 거니까 램은 하나만 꽂아가지고 확인을 할게요. 하나만 꽂아서 확인을 해봅시다. 아이씨 저거 연결 안 했네.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. 화면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 거고요.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? 될 것 같진 않고 뭐 조립하기에 어려운 부품들이 없는데 쿨러도 일반적인 거고. 이건 뭐야? 이거 흰색가? 이거 라이저 킷. 어? 요 라이저 킷이라는 거 있잖아요. 요거. 요게 뭐냐면 요 그래픽 카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본체를 딱 세워놓으면 요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가 요렇게 세워져 있잖아요.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. 그래픽 카드를 이 옆으로 요렇게 끼우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밖에 안 보이잖아요. 요 면밖에. 근데 얘 그래픽 카드가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LED가 화려하게 보이겠죠. 그래서 LED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쓸 때 요런 라이저 킷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아이 부품을 누가 선택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LED가 여기밖에 안 나오길랑요? 이렇게 해야지 이쁜데 왜 이렇게
알 수가 없네. 이 라이저 킷 요거 때문에 아마 조립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조립을 못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. 일단은 제가 조립을 해보고요. 제가 시간이 없으면 직원들한테. 근데 이 그래픽카드 이 라이저 킷을 왜 샀지? Two hours later. 네, 방금 조립은 다 끝이 났습니다. 끝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케이블류나 이런 것들이 뭐 안 맞는 것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케이블 찾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. 한 1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, 케이블 찾는. 일단 PC는 이런 모습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번만 비춰줄래? 얘는 여기만 LED가 나와요. 얘를 이렇게 달아야지 LED가 예쁘게 보일 텐데 이게 펜에 LED도 없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켜져요. 정상적으로 켜지는데 딱히 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있네요. 이쪽에 보면 LED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양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LED가 한쪽밖에 안 나옵니다. 얘는 지금 내부에 보면 먼지 필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먼지 필터 요 안쪽으로 요 LED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얘를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꽂아져 있을 때 이쪽이 나왔었잖아요. LED가 불량인 거 확인하려면 요 케이블을 빼서 양쪽 케이블을 빼서 반대로 껴보면 되겠죠. 여기가 나오네요. 베젤 불량입니다. LED는 양쪽 다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요게 지금 케이블이 문제일지 아니면 요 뭐 컨트롤러라고 해야 될까요? 요 기판에 손상이 간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고객분한테 아마 얘기를 해서 뭐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뭐 해야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드릴 건데요. 이게 지금 요 고객분이 본인이 호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내부에 RGB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깔맞춤을 해서 이쁘게 여기도 막 RGB 막 휘황찬란하게 나오게 막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아 그게 좀 아쉬워요. 아 이 먼지 필터 또 안 꼈네 이 XX. 요거 교환받는 거는 리안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고객분한테 직접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렇습니다. 뭐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. 생각보다 이쁘지는 않고 케이블류가 이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에 뭐 RGB 5V나 12V 이런 헤더들이 좀 많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딱딱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연동되게끔 싹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좀 부족해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. 고객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바이오스에서 정상적으로 하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지만 확인을 하고요. 만약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잘 못하시고 주변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그냥 그 사람들한테 견적 내주세요. 그리고 견적 내서 조립까지 해주세요.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견적을 내달라고 했으면 본인들이 꼭 확인을 한 번씩 하세요. 이렇게 조금 좀 이상해. 그냥 이상해. 하여튼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예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